자, x축과 y축 좌표측에 보면 좌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PQ의 길이와 QR의 길이가 5대 3이기 때문에 이거 QR의 길이를 3K라 놓으면 여기 PQ의 길이는 5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X 좌표를 T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Q라는 점의 좌표는 Q라는 점의 좌표는 T, 3K가 되고 P라는 점의 좌표는 T, 5K가 아니라 3K와 5K를 더한 거니까 8K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은 Q라는 점은 Y는 AX 제곱이 있기 때문에 3K가 AT 제곱이 되고 이것은 P라는 점은 이 곡선 위에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8K가 4T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누겠습니다. 38선을 그려서 이것을 남한 쪽에다 아래쪽에다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3K는 AT 제곱이 되고 이거는 북한 쪽에 둘게요. 위쪽에 8K라 두고 이거는 4T 제곱이라 두면 되겠네요. 그럼 T 제곱이 지워지고 K가 지워지겠죠. 그러면 X자로 곱하는 거니까 여기는 8A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8분의 12가 되면서 4로 나누면 2분의 3이 A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이 좌표를 설정하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